건데 이쪽은 확인해 보면 완성된 거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이쪽은 완성된 걸 확인해 보면 HF5에서 확인해 보면 메뉴 6개 들어가죠? 6개 들어가요. 그냥 위에 LR 구조로 짜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그냥 화살표 들어가죠? 이거 폰트 어셉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두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가서 이쪽에다 작업하면 되겠죠. 여기에 가서 첫 번째 박스 1에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작업해 줄게.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름은 메뉴라고 해줄 거고요. 메뉴라고 해줄 거고 클래스 메뉴 만들어서 이 안에 UL 만들고 LI 곱하기 6개 만들고 A 태그 만들고요. 속성값 href 넣어주시고 이렇게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아무거나 카페 써줄 거고요. 그냥 제목 아무거나 써줄게요. 이렇게 써줄 거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폰트선 가서 화살표 좀 구해보죠. 폰트선 가서 화살표 있는 부분에 가서 저는 요 화살표 해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다가 A 태그 안에다 넣어줄게요. 한 칸. HTML은 한 칸을 인식한다고 했죠? 근데 얘는 어차피 앱솔루트 쓸 거니까 뭐한칸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화살표까지 넣어줄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제목이 들어가고 화살표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코딩만 하면 되죠? 메뉴라는 거 복사해서 이쪽 밑에다가 메뉴라고 코딩만 하시면 됩니다. 코딩도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작업해버리면 이렇게 작업해주고 메뉴한테는 메뉴에 LIA한테 마우스 오버해주면 작업해주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는 16이라고 해줄 거고요. 텍스트 트랜스폼을 줘서 어퍼케이스 작업해줄 거고 컬러는 8787줄 거고 그 다음 밑에 라인을 줄 거라서 1피스의 솔리드 색깔은 DBDB 줄 거고 그 다음에 패딩은 10피스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 시켜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라인은 밑에만 줘야 되겠죠? 라인은 BOTTOM 밑에만 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포지션 앱솔루트 값을 써서 작업하는 게 편하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미지인 거기 때문에 라이트는 10px 정도 줄 거고 탑은 15px 정도 줄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기준점까지 정해주시고. 그러면 메뉴 부분은 끝. 근데 이제 반영이 되니까 모바일이 됐을 때 작업이 들어가서 그게 조금 이제 한번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웹표준 코딩하게 되면 이게 끝이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왜 하나로 됐을까요? 태연아, 이거 왜 하나로 됐니? 그치. 기준점이 LI로 돼야 되죠. 기준점이 LI로 돼야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어 있냐면, 우선 화면을 줄여볼게요. 화면을 줄여보시면 문제가 좀 보이네요. 뭐가 보이냐면, 얘가 너무 오른쪽에 붙어버리죠. 딱 1200이 됐을 때딱 오른쪽으로 붙어버려요. 얘를 컨트롤 안 해줬네요. 얘를. 근데 붙어도 상관이 없나? 조금 띄워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부터 한번 눈에 거슬리니까, 제 이름은 btn이죠? tatbtn이에요. 저거 선절해 주게 되면, 그거 한번 쓴것 같은데, 여기 있죠, 요거. 얘가, 여기다 적어 줄게요. 1280에 됐을 때, 라이트는 오피셀 정도 띄워 줄게요. 너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 더 넣어 줄게요, 갑자기.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됐죠. 네, 오피셀 거 약간 떨어졌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상 없고, 600이 됐을 때가 우리가 문제가 되죠. 600이 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600이 됐을 때 보시면 600이 딱 됐을 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600이 됐을 때요첫 번째 메뉴랑 요 글씨 있죠. 요 글씨. 저거를 우선은 지워주셔야겠죠. 완성된 거 확인해 보면, 완성된 거 보면, 이쪽에 완성된 거 보시면, 600이 됐을 때, 600이 됐을 때 이렇게 메뉴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면, 우선은 이 메뉴랑 글씨 제목을 없애주셔야 돼요. 이거. 이거를 없애볼게요. 그러면 600이 됐을 때 얘를 없애면 되죠? 얘를. 얘는 박스 1이기 때문에 박스 1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돼요. 600이 됐을 때. 그러면 10박스에 박스 1이니까 600에 가서 우선은 박스 1째에 이쪽에 600에 가서 10박스에 박스 1한테 타이틀은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죠? 10박스 타이틀. 요거랑 그 다음에 얘두 개죠? 이거 두 개를 없애줘야겠죠? 이렇게 없애줄 거야. 600이 됐을 때. 600이 됐을 때 이걸 없애줄 거야.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없어졌습니다. 됐죠? 없어졌어요.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뭘 없앨 거냐면, 패딩을 없애야 될것 같아요. 다른 박스는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다른 박스는. 패딩을 없애줘야 될것 같아서, 10박스 1한테, 패딩이 다 기본적으로 15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패딩을 0이라고 해줄 거고요. 패딩 0이라고 해줄 거고, 밑에 보더를 밑으로 0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없어져야 되냐면, 요거. 얘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걔는 10박스에, 메뉴에 제가 얘가 이름이 메뉴에 li에 a 태그 안에 i 태그죠? 얘를 없애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첫 번째 거면 없으니까 얘한테 여기도 디스플레이 논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3등분 하시면 돼요. 플롯 레프트에서 3등분 하면 되겠죠. 어디든 보면, 하나, 둘, 셋, 여섯 개죠. 3등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 LI 가서, 새롭게 다시 레이어 전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롯 레프트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드 값은 33.334%라고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I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클리어 피스 주는 것보다는 UL한테 오버플로 히든 주는 게 좋겠죠? 이게 더 편하겠죠? 물론 저기다 클리어 피스 줘도 되지만. 그리고 나서 글씨는 가운데 오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라고 적혀줘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3등분이 됐죠? 3등분이 됐어요. 비슷해지고 있죠,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션이 하나 나갈게. 두 번째 미션. 얘는 백그라운드 색을 나오게 어떻게 해줄까요? 보시면, 원본은요, 뒤에 있는 배경이 나와요. 마치 배경에 투명도가 들어간 것처럼.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색깔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게 해줄까요? 저도 한참 고민했었거든요. 이걸 뒤에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할수 있겠죠?